요즘 핫한 제품 오즈모 포켓입니다. 오즈모 포켓이 삼축 짐벌로 정말 작은 소형 사이즈의 혁신적인 기술을 이뤄냈는데, 전원을 켜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삼축 짐벌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적인 뭔가 그럴싸한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게 삼축 짐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갖고 상하 움직임에 대한 안정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닌자 스텝이라고 하죠. 닌자 스텝이라고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거? 이걸 닌자 스텝이라고 하면서, 이걸 사용해도 팔은 많이 편해졌지만 발에 힘이 더 들어가거나 닌자 스텝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제품이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보다 더 비싼데, 바로 이거 자이로 드론 Z1이라는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5년 전부터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와 이게 만나면은 완전 끝장나는 거야. 닌자 스텝이 필요 없는, 저는 원래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야외에서 항상 이 녀석 자이로 드론을 타고 다니는데, 이걸 타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무진장 달리는 것 같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오즈모 포켓 닌자 스텝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진짜 요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거 타면서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재밌어. 뭔가 역동적으로 찍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도 잘 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닌자 스텝이 힘들다, 좀 더 오즈모 포켓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이로 드론이 꼭 아니더라도 두발 전동일 고프로 히어로 7을 촬영할 때도 이 녀석만 있다면은 닌자 스텝이 필요 없죠. 닌자 스텝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며 상하 바우스가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손만 잘 들고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미러리스가 됐던 DSLR이 됐던 폰카가 됐던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때 전 일부러 이걸 타고 항상 찍었어요. 닌자 스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걸 타고 찍으면은 진짜 흔들림도 덜하고 손만 잘 잡고 있으면은 되니까. 꿀팁까지는 아닌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죠? 뿅!